와, 근데 또 이 경기 좀 기대가 됩니다. 배틀페이 선수가 유독 대회에서 자기만의 운영법을 보여준 선수거든요. 그렇죠. 정말 특이하게 게임하는 선수인데 어시스트가 그동안 나왔던 오지터들과 어시스트가 다릅니다. 일단 A 어시스트예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지터는 3필 중 하나 쓰기 중에 있는데 7게이지 스택에서 100배 N을 팔하고 한 번에 절명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발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이제 도발을 최대 레벨을 7까지 그렇죠. 올릴 수 있는데 그 7레벨 상태에서 3게이지를 쓰면 풀피어도 그냥 죽습니다. 맞으면. 그것도 일반 도발이 여기서는 이제 합법 도발 스택을 위해서 게이지 그렇죠. 쌓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시스트로 쌓아서 어느 정도 모으고 나와서 무조건 절명을 맞추겠다 이런 운영을 보여줄 텐데 그렇죠. 대신 이제 공격형으로 쓸 수 있는 어시스트는 아니거든요. 공격 성능이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AS는 도발이고 기가 절반 차긴 그렇죠. 하지만은 5게이지까지 차고 본체 결국 나와야 되거든요. 자 벌써 한 게 모였어요. 자 어시 1초에 다 쓰고요. 두 개 동시에. 그리고 이제 배틀페이 선수가 저 무천도사를 기용한 것도 이제 무천도사를 불러놓고 도발이 본체로 나와있을 땐 두 개씩 쌓이거든요. 일부러. 자, 이게 오지터를 위한 그 조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그 어시스트로 도발을 채우는 만큼 강력한 압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질러줄 수도 있어요. 자, 공격이나 수비에서 어시아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특이한 운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콤보로트 잘 치는 엔요 선수라. 그렇죠. 이게 잔 선수끼는 어시스트 하나 유무가 커서 근데 사약사야. 아, 이게 드랍이 나버리네요. 잡을 수 있는 각이었거든요. 자, 이게 또 A 어시스트로 기 많이 모아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킬각이 안 나와요. 일부러 도발 스택 아낀 겁니다. 자, 여기서 슈퍼하머 조심해야죠. 무력기 질러주고요. 자, 이런 상황에 정말 거의 100% 확률로 질러주는 배틀페이지 선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점프 양양 연계하고 자, 게이지가 많거든요. 7게이지거든요. 바꾸긴 해야 됩니다. 이거 설마? 네. 조금이 빌로 자 배틀페이지 선수가 사실 이전에 킬각이었어요. 그 게이지 연계 게이지를 썼다면 비루스 2필하고 무척 3필 했다면 됐는데 그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었고 이제 113 정도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택 때문에 그 선택을 못했거든요. 오 대공 커잡. 근데 이러면 상대 쪽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오지터만 잡으면 됩니다. 그쵸. 오지터가 결국 7레벨 도발을 모아야 되는데 어시스트로는 5레벨까지 밖에 도발이 안 쌓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자 안 바꿔주고 여기서 뭐? 자 공격 비비 비벼줍니다. 도발 모아요. 7레벨 근데 이거 어시스트 맞은 거라 아 자, 이게 이거. 연결이 되네요. 자 본체 나와가지고 두 번만 도발하면 되는데 이거 성공합니다. 무천어씨가 모아주는 동안 결국에 자면서 사라졌고요. 아 그리고 지금 엔유 선수 도발필 맞고 지금 화났어요. 네 진짜 약간 오지터의 서서 중공격이 모든 게시형 등을 다 이겨주거든요. 맞습니다. 웬만한 게시형 등을 다 이겨주는데 앞대씨가 나왔어요. 앞대씨가 자 여기서 1필 해주고 2루 3필까지면 마무리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 데미지 세죠. 약간 이런 뽕만을 로또 한 게 있기 때문에 오지터 에이어씨 빅뱅만 노리는 그런 플레이 있거든요. 확실히 저런 거 맞으면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네. 사실 그렇게 초반까지 좋았는데 이 한 방이 없어지니까 저 이거 게이지가 안 쌓이고는 있는데 그렇게 연명한 생명 얼마 안 남았어요. 체력이 그쵸. 드래곤시까지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자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오지터에 대한 압박도 역으로 하고 있었고 근데 과감하게 기상 비비기 그쵸.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7도발 3렙 절명필이 자 한 번의 경기 분위기를 역전해 놓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약간 베페 선수 플레이 인용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기어 나왔을 때 오지터를 드래곤시 불러낼 방법도 있고 그쵸. 오늘 딱히 막 그렇게까지 할 만큼 당장에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좀 점점 올라가긴 하지만 자 어쨌든 오지터 입장에서도 스택 다 쌓기 전에 한 명 이렇게 피그 아 저 부분에 드랍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전에도 저것 때문에 비루스를 못 잡으면서 경기가 좀 어그러졌는데 자 바꿔주고요. 대표님의 특징인데 저 대장 상대방이 제일 자신 있어하는 대장을 불러내서 먼저 잡는 그런 플레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 원세 3레벨 3레벨
자, 기동력 저거지. 압박이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도망 다니면서 도발 스택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그쵸. 네, 뉴스 선수 잘 뚫어줍니다. 자, 대패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 미래를 보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에이어시스트 스틱 쌓는 거에서 좀 잘 맞고요, 블리상에서. 자, 그래도 일단은 이번엔 레벨이 많이 쌓이진 못하고 나왔어요. 자, 개막 소주. 자, 대시보다는 그냥 개막 백대시 하는 게 낫거든요. 계속 대시, 앞대시 하면 어차피 자기 턴만 뺏깁니다. 그쵸. 자, 여기서 낙풀하면서 또 이제 도발 스택. 자, 4레벨. 4레벨. 아직 풀레벨까지 3렙 남았는데. 자, 하다 좀 느리니까 점프 잘 피했고. 자, 리점프. 아! 높았어, 너무. 아, 콤보가. 초이스 네. 타이밍이 좀 높았고. 자, 여기서. 아, 백대시 한 번은 오지타임에도 불구하고. 깁니다. 네, 서중이 너무 길었어요. 저 서중이 전체 캐릭터 중에 두 번째로 빠르고요. 판정까지 생각하면 진짜 좋은 서중이거든요. 자, 오스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러다가, 또, 예, 또 이러다가. 있어요. 무천호씨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무천호씨 해놓고 도발하는 걸 한번 노려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대패선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근데 이러면은 네, 스택만 상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어? 이거요. 예. 이러면 게이지 하나 더 써야 되는데요. 그쵸. 근데 이거 뭐 3필하거나 1-1해서 벤시하거나 똑같다고 판단 것 같아요. 근데 교대 초대 교대 초필 두 개로 잡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배패 선수 일단 7개지 있다는 거. 자, 드래곤볼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요의 타이밍에서 이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배패 선수. 네, 배틀페이지 선수가 진짜 스파킹을 안 써요. 지르기라면 쓰는 선수. 정말 안 쓰는 선수. 야삐비. 어?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선수가, 예, 엔유 선수가 써 그렇네요. 저, 아, 이거, 어? 아, 잠깐만요, 같이 맞는데요? 그나마 자. 중간에 들어가지긴 했는데. 자, 엔유 선수가 쓰기에는 약간 빠른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와, 이, 어? 와, 이거 약간 이거 드래곤볼 모으고 있어요. 두 개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자, 자, 거의 이제 왔어. 하나 남은 거 맞습니다. 이제 거의 잘 안 보이지만. 자, 이거 양양만 일부러. 아, 아, 일부러. 와. 이게 이거 중량도 예. 좋고 드래곤볼을 모아도 좋아요. 스파킹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엔녀 선수도 상대가 아리랑 저게 두 번 세 번 보이고 얘 드래곤볼 모으고 있구나. 자, 드래곤볼을 7개 다 모은 상황에 그리고 기게이지도 7개 들고 있는 상황에 약공격 오토콤보를 성공시키면 신령을 불러서 소원을 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거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죽어요. 자, 1, 3에서 자, 아니 1, 3에 써야 죽는 거 아닌가요? 자, 1, 3 킥이 나오긴 했었는데. 약간은 선택이 아쉽습니다. 자, 양양 다시 동이군요. 이거 어쨌든 드래곤볼 쌓여요 또.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모인 거 같은데요. 마지막 다 모였어요. 이거 약공 마지막 터집니다. 무천도사 맞습니다. 야, 높아 높아요. 무천도사의 약공 3타 판정이 안 좋아서 살아남은 거지. 이거 근데 지금 아, 이거 근데 베니싱 쓰면은 이게 지금 사라져가지고. 일단 회복력이 남아있긴 한데 5반의 1게이지 굉장히 세거든요. 자, 근데 저게 만약에 꼬마 5반 1게이지가 아니었으면 회복력 때문에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엔녀스 한번 킬링을 놓치긴 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실력 소환됐으면 아마 대패선 쪽 승리가 확실했을 텐데. 풀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소원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엔녀 선수의 판단 미스들이 조금 아쉬웠던 지난 세트긴 합니다. 자, 여기서 아래야 뚫어내고요. 자, 두꺼번지 콤보가 세요. 은근히 강합니다. 자, 심지어 턴 유적인데 무적기 한번 지르고요. 이거 무적 한번 잘 낚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안진다 리플 참아주고. 아, 초대시를 먼저요. 와, 살짝 대시해서. 저런 구석 방어 중에 굉장히 좀 담력이 필요한 방어인데 앞으로 살짝 걸어서 위치를 바꿨어요. 자, 점프한 거 보자마자 잘 썼고요. 자, 자, 모두가 이것도, 알고 네.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각인데 안 잡았어요. 일부러. 도발 때문에 안 잡았어요. 아, 드릴 타이밍 또 한 번 비워주고요. 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스노우볼이 돼서 올 수 있거든요. 배틀페이지 선수에게도 일단 프로랩에서 이런 것 때문에 기억 안 한 걸 수 있습니다. 그쵸? 출장인데 왜 놓쳐야 되나. 저게 결국에는 그냥 사실 킬감 잡고 다시 1단계부터 모아도 되는데. 그쵸. 배틀페이 선수는 어떻게든 7단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안 쓰거든요. 자, 이러다가 근데 자, 근데 소열발 피 많이 차고 있거든요 이미. 그나마 3타 같이 안 맞죠. 여기서
앞쪽까지. 스파킹 조금 고민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비스로 바꿔줘야지 이거는. 자, 이것도 쓰라고 하면 강형우 있고, 이렇게 파란피가 있는데 니가 안 써? 자, 이거 서약이 잘못 나왔어요. 이제 신브로리, 예. 슈퍼브로리 같은 경우에는 안자약을 비벼야 가장 빠른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기복인데 서약이 나오죠. 그쵸, 서약은 좀 많이 느립니다. 다른 캐릭터의 중기본기 정도로 느려요. 자, 여기 기타 히트 확인. 자, 공중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콤보 푸시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구석에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턱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컷이 안 떠나. 자, 뭔가 비비다가 네. 맞았는데요? 이거 약간 느낌 빗가하려다가. 오, 근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자, 드디어 오늘 미스 많이 나옵니다. 일단 미스가 나온 덕분에. 와, 이거네. 여기도. 이거는 더하기가 좀 무서운데요? 그쵸? 아, 스파킹 쓸 수밖에 없었죠. 다시! 자, 기가 여기서 없어요. 기가 없어요. 기가 없어요. 기가 있었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근데 베페 선수 상대 이제 미스 보이니까 스파킹 써주고 있고요. 아, 미감. 자, 이제는 실체적인 위협이 됐을 겁니다. 도발 좀만 더 하면 이 많은 체력 한 방에 잡을 수 있거든요. 어시 부르고 도발하겠죠? 한 번 더! 아, 아, 스파킹이 나오면서. 켜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게 상대 스파킹이고 풀픽은 무조건 한 방이니까. 그쵸, 아니 어쨌든 오레멜 불러서 나오면 어시스 두 번 돌리면 7레벨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한 방에. 그쵸. 자, 근데 분명히 이전에 잡아낼 수 있었던 킬갑을 놓치고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해보면 더 빨리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마지막 한번 우리가 저희가 임팩트가 크긴 한데 중간중간에 원래 죽어야 애들이 좀 많이 놓치긴 그쵸? 했어요. 원래 네, 죽었어야 될 애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